정권의 그 본을 조금 남겨놨습니다. 본궤를 그 본궤 그러니까 황상원궤라고 용전우야 기혈병화 해서 상활 용전우야 기도공화라고 하는 데까지 했죠. 음과 양이 그 주역에서는 일단은 음양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43초 거기 음양은 일단은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자는 무조건 음에 대입될까요? 아닙니다. 어떤 성적인 데서는 여자가 음에 대입되죠. 그런데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서 리더를 하고 있다 여자가. 그럼 그때는 사회적인 어떤 신분 관계에서는 그때 양에 대입돼야 됩니다. 지도자는. 우리가 한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거는 실체가 아니라 실체라는 건 이런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것이 대입돼서 해석될 수 있는 빈 그릇입니다. 음이라는 그릇. 그러니까 음이라는 것에 대입될 수 있는 규칙이 있죠. 양이라는 것에 대입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존재를 한번 보세요. 무수히 음양이 여기에 겹칩니다. 제가 양이 성적인 역할에선 남성 여성하면 양이지요. 그럼 어디 가서는 제가 어떤 밑에서 도와줘야 될 입장에 처하면 그런 관계에서는 제가 음입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는 양의 역할을 하겠죠. 어떤 때는 뭐 리더로 작용할 때는 양의 역할을 하고 좀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을 할 때는 음이 되고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건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음이 아니에요. 성관계에서만 여성이 음이지 여성은 음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음양의 역할이 있어요. 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추종자예요. 지도자가 아니라 대입을 한다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조직 예. 이런 관계 속에서는 사실은 제 목소리는 마이크 안 써도 되지만 그런 마이크 쓰면 훨씬 좀 편하죠. 예전부터 제 목소리가 나이롱 모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몇 시간을 잘 떠들어서 나이롱 모가지인데 그래도 마이크 쓰면 훨씬 좀 편하죠. 어쨌든 간에 음과 양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음은 그러나 사회적인 어떤 신분관계나 어떤 조직에서는 추종자입니다. 양은 리더예요. 이 곤궤에서는 추종자의 도리, 음의 도리를 쭉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황상이란 말이라든지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나서지 말아라.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그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육에 들어가면 음이 그게 나간 거예요. 꼭대기죠. 양의 건의천궤, 중천견궤에서는 양이 제일 꼭대기가 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항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달한 용이다.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설 줄 모르는 용이다. 후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음은 어떻게 되느냐? 음이 그게 달의 제일 높은 대처에서 물러갈 줄 모르는 용이에요. 그러니까 치받는 음. 추종자로서의 입장을 입고 지도자와 맞먹으려고 하는 음의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음, 용전우야, 기혈형아 그래서 싸운다는 것은 추종자가 밑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지도자하고 맞먹는 거예요. 지도자 자리를 넘봐요. 내가 더 잘났어 하고 났어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혈현황이라고 해서 양쪽 다 피해를 본다. 그래서 현황, 현은 하늘의 색, 천현지황, 천현지황, 그렇죠?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한 데서부터 하늘의 정색, 천지정색은 현이라고 그랬어요. 검다라는 것도 있지만 누구는 가물가물해서 가물현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은 검겁니다. 땅은 누루황이죠. 땅은 누르다. 천현지황은 천지현황을 각각 떼어놓은 거죠. 천현지황. 하늘은 그 천지현황은 원래 하늘 천현지황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를 천자문에 쓴 천지현황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기혈현황 피를 흘리는데 하늘피도 땅의 피도 둘 다 흘렸다는 겁니다. 양패구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음이 치받고 나서서 양과 다투게 되면은 결국 양쪽 다
피해를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도가 궁했다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그 음으로서 음의 도리를 못 지킨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양과 좀 달라요. 양은 그냥 지나치게 넘어가서 결국 넘어나가서 피해를 그 자신이 항룡이 되는 거죠. 물러설 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겪는 그런 거라면 이거는 양을 치받아서 함께 다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용육은 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으니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여섯 음이 다 양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섯 음이 다 양으로 변했을 때의 점입니다. 용육은 리 영정입니다. 영정은 뭐라고 봐야 되느냐? 뭐 주자나 정자의 주로 보면 길게 하고 길이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길이 바르게 하는 것이 좋다 이롭다 라는데 그렇게 안 본다고 그랬지요. 영정이라는 건 오래 걸리는 일 한 곳 오래 걸리는 일을 점친 것이라면 이 점괘가 좋다 라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처음에 곤괘의 단서에 안정길 그래 안정 그때는 안정이라고 하는 건 변화가 극심하지 않은 일 안정적인 일 음의 도리가 원래 변화가 극심한 게 아니에요. 유순하고 어떤 땅처럼 하늘 기상은 우리가 하늘과 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변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하늘은 정말로 아침 저녁 낮에 막 변하죠. 땅은 그렇게 변하면 큰일 날 거예요. 우리가 사는 땅이 갑자기 아침에 몸부림 한번 치고 저녁 때 몸부림 한번 치고 그러면 우리 아무도 못 살아요. 땅의 도리는 안정적이에요. 변함이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의 도리를 얘기할 때는 안정길 그랬죠. 여기서는 영정입니다. 오래 걸리는 일을 점친 것이라면 이 점괘가 길하다. 이렇게 된 거죠. 왜? 육음이 육양으로 쭉 변하려면 오래 걸려요. 밑에서부터 처음엔 첫 회가 뭐였던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중지 곤괘의 첫 회가 이상견딘지였었죠. 서리를 밟다 보면 단단한 얼음이 닥친다. 이게 그냥 서리 밟다가 단단한 얼음이 닥쳐서 하나 변하고 두 개 변하고 세 개 변하고 네 개 변하고 다섯 개 변하고 여섯 개 다 변했을 때가 이 점괘예요. 그러니까 영정이죠.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오래 걸리는 일 그것을 점쳤다면 이 점괘가 길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상전에서는 굉장히 주역을 해석하는 힌트를 또 주고 있습니다. 요런 것이 중요해요. 요런 힌트에서 주역 점괘를 해석하는 법을 배워요. 용육 영정은 이대종야. 큰 것으로서 맞췄기 때문이다. 큰 것으로 맞췄다.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주역에서 큰 대자가 나오면은 크다는 뜻이 아니라 양입니다. 양으로 맞췄기 때문이다. 지금은 순음의 괴죠. 순음의 괴가 하나하나 다 변해서 전부 양으로 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것, 음은 소고 양은 됩니다. 그러면 음이 전부 하나하나 변해서 전부 양으로 변해서 양으로 맞힌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작게 시작했지만 큰 것으로 맞췄기 때문에 이 괴가 길하다라는 거죠. 갑자기 이거 전혀 상관없는데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음이 순수한 음이 전부 양으로 변해서 이 끝난 것이라 바기 용육이거든요. 그게 대로 끝났다. 대로 끝나서 이런 점괘가 나왔다. 아 그래서 앞으로 대자 주역에 이제 주석 같은 데 빼고 주역 경문에 대가 나오면 무조건 그때는 뭐라고 본다? 양이라고 보셔야 돼요. 양이라고. 아 크다는 뜻이로구나. 그게 아니라 양이다. 전부 괴 이름에 대가 붙는다든지 하여튼 저 점사에 대가 붙은 것은 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 이대종야 대로 양으로 끝났다. 음으로 시작했지만 양으로 마쳤기 때문에 이런 점사가 나왔다 그러죠. 이게 기본적인 어떤 권위직계의 점사인데 제가 점사 해석 첫 번째 괴에서 그 광산업 하는 얘기 들었죠. 그때 광산업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곤이직계에는 단단한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전부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산업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풀기도 하는 힌트도 이제 점치는 힌트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각도가 있어요. 또
중지 권궤는 기본적으로 주요 64궤 가운데 쪽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순음인궤니까 쪽수가 가장 많아서 대중 여럿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곤의지궤는 또 재밌는 것이 여러 가지 정 가운데 옛날 같으면 어디 먼 길을 떠난다고 할 때 이 궤가 괜찮아요. 왜? 땅의 궤죠. 땅의 궤, 그리고 그 곤궤의 처음에 단서에 뭐라고 했느냐? 빈마지류 행지무강. 그래서 빈마는 이 땅을 이라 끝없이 땅을 걸어간다는 말이 나왔고, 곤궤는요, 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딴 거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보세요. 곤궤는 이렇게 순음이죠. 길로 보면은 가운데가 툭 트인 길. 그렇죠? 가운데가 툭 트인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정을 점친 것이다 그러면은 곤의지궤가 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운데가 툭 트인 길이니까. 그래서 길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그 나눠드린 거기서 나올 테지만, 길로 따지면은 진궤. 진궤는 어떤 거냐? 처음에는 막혀 있는데 앞으로 툭 트인 길입니다. 이게 큰 길, 큰 길이고, 거꾸로 간궤, 이건 뒤가 막힌 길이에요. 이렇게 따져. 이건 앞에가 툭 트인 길이고, 이건 잘 나가다가 꽉 막힌 길입니다. 그러니까 곤궤는 앞뒤가 툭 트인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 문제라든지 여정의 문제 같은 걸 점쳤다면 곤의지궤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점에 적용할 때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뭘 보시는 거죠? 해석의 방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점괘 해석의 방법을. 그러니까 이런 얘들이 중요해요. 길 문제라면은 이 곤궤는 트인 길이다. 가운데가 뻥 뚫린 길이죠. 그러니까 길은 좋은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쪽수가 많은 것,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염두에 두시면 곤의지궤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곤의지궤 여기서 마칩니다. 하늘 땅 이 64궤의 아버지 되는 궤와 어머니 되는 궤를 이제 여기 마친 겁니다. 그래서 곤궤와 건궤와 곤궤에서는 양의 도리와 음의 도리, 이것이 나오고, 기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길이 많으니까 한번 음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주역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도 있지만은, 궤를 딱 보시면은 상이라고 했죠. 상과 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과 점을 알기 위해서는 궤를 심상으로 음미하는 거 재미있습니다. 심상으로 가만히 궤를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무슨 모양일까? 또 이게 어떤, 그 궤의 모양을 이렇게 머릿속에 띄워보면서 이걸 음미하다 보면 그 속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곤의지궤, 건의천궤, 다음 이제 궤도 마찬가지로 궤를 턱 보면은 첫 번째, 아, 이 궤는 어떤 함의를 가질까? 이렇게 한번 쭉 생각해 보시는 것이 주역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이런저런 막 이런 상황 얘기를 막 합니다. 여기서 대입됐으니. 이게 또 중요합니다. 아, 이 궤에다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을 대입할 수 있을까라는 것, 제가 너스레던 듯이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두시면은, 계속할 때,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참조가 돼서 점 해석에도 도움이 되니까, 제가 괜히 쓸데없이 많이 헤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헤매니즘에 동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3궤로 넘어갑니다. 수레의 준궤입니다. 수레의 준궤. 수레의 준궤는 위에 수가 있고 밑에 레와 이렇게. 이게 이제 보통 궤 한자 음으로는 이게 둔입니다. 둔전이라든지 할 때 둔. 근데 궤 이름에서는 준이라고 했어요. 준, 수레, 준, 궤. 이 궤는 이제 상징이니까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수레, 준. 자, 여러 가지 운내예요. 이 수는요, 그 위에 이게 하늘 공간에 물이 있으면 구름으로 많이 칩니다. 구름. 구름과 우리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여튼 비가 내리기 전에, 비가 밑으로 내리면 밀에 흐르는 물이고, 하늘에 떠 있는 물은 구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비가 되기 전에 어떤 하늘에 떠 있는 물. 운내라고도 그래서 얘기합니다. 구름과 우레가 하늘에 가득 찬 모습. 이것이 수레준의 상징. 구름과 우레가 가득 차면 거기서 엄청나게 흑심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죠. 우르르 콕콕 하면서 운내가 가득 찬 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런 상징을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또 그 다음에 수는 성질을 얘기하면 험난함이죠. 험난함입니다. 험난함. 뇌는요, 성질. 저 뒤에 보세요. 험난. 뇌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그걸 대입하면 험난한 속에서의 움직임입니다. 험난한 속에서의 움직임. 이렇게 또 얘기. 그러니까 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험난한 것에서 밑에서 아주 앞에 장애가 많고 험난한데 그 속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술의 준, 준이라는 요 괴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준이라는 괴 이름은 또 재밌어요. 준이라는 괴 이름이 이게 뭐냐? 풀초자가 이게 풀초입니다. 풀초자의 원자예요. 왜 초두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게 풀초자의 원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로 쓸 때는 이 풀초자 이렇게 쓰는데 요게 풀초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풀대공이에요, 사실은. 풀대공이. 요 보세요. 준자를 가만히 보세요. 풀대공이 밑에 요게 하나가 있고 요게 풀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반드시 쓰지를 못하고 휘었어요. 땅거 죽을 뚫고 나오는데 힘이 들은 거예요. 땅거 죽을 뚫고 나 낑낑거리는 모습. 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땅이 땅거 죽을 뚫고 나오려면 몰라요. 풀이 안 돼봐서 모르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마 땅거 죽 뚫고 싹 터 나올 때. 그러니까 땅거 죽 뚫고 나오는 풀이 풀의 초창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땅, 그 다음에 준은 뭔가 일이 처음 시작할 때의 상황을 또 얘기하게 돼요. 처음 시작할 때의 어려움. 시작할 때부터 뭔가 새롭게 뭘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원래 힘든 일이에요. 그런 초창의 어려움이라, 초창이라고 해요. 초창기. 초창의 어려움을 또 상징하는 게 준이에요. 수는 기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동서양의 상징을 보면은 수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인간에게 큰 장애고, 말하자면 어떤 신화 같은 데서는 물이 말하자면 태초에 우주라는 지구가 탄생하기 이전에 만물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걸 뒤덮고 있는 어둠과 물이 통해요. 물이 통해요. 예를 들어서 인도 신화에는 인도는 세계관이 순환이죠. 브라만이라는 최고의 신에서 계속 성주 개공이라는 것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슈뉴라는 최초에 우리 이거 세상이 나오기 전에 이 세상이 형성되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 대지의 여신이 물의 악마에 갇혀서 땅 햇빛 속으로 못 올라와요. 대지의 여신이 땅 속에 물 속에 갇혀서 비슈뉴라는 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비슈뉴 인도 신격은 이제 삼신격인데 삼신격이 최고의 신이 비슈뉴, 시바, 그 다음에 브라마. 브라마, 비슈뉴, 시바겠네요. 브라마는 창조적인 측면을 얘기해. 창조의 측면. 시바가 유지, 그 다음에 파괴. 시바가 파괴입니다. 그래서 시바의 여신이 할 때 시바는 파괴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하죠. 영화 같은 데도 시바가 파괴의 상징으로 많이 나오는 게 시바가 파괴입니다. 비슈뉴라는 신이 물의 악마에 잡혀서 땅, 바닥 이제 물 속에 갇혀 있는 돼지 여신을 멧돼지로 변신해서 끌고 나옵니다. 돼지를 말하자면 햇빛 속으로 끌고 나와 여신을. 그러면서 비슈뉴가 돼지 여신한테 한다는 대사가 재미있어요. 내가 늘 너를 물 속에서 끌어낸단다. 그러니까 이 인도 신화는 우주가 그런 성주개공, 다시 태어났다가 뭐 잠시 유지되다가 또 무너져서 없어진다. 또 다시 성주개공, 성주개공 하니까 이 세상이 창조될 때는 언제나 비슈뉴가 물의 악마로부터 돼지 여신을 세상으로 끌어낸다. 이렇게 돼. 그게 물이라는 건 그만큼 말하자면 카오스적인 힘. 카오스적인 힘.
빛과 이제 대비되는 가운 혼돈의 힘 같은 게 물로 많이 비유가 돼요. 그리고 신화로 따지면은 그 혼돈, 물에 비견되고 하는 어떤 태초의 카오스적인 힘이 가장 동물에 이제 대비가 된다면 뱀이에요. 뱀. 뱀이 바로 카오스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인도 신화를 연구하고 세계 신화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뱀이 이불을 꼬셔서 성악과를 따먹겠다. 이것이 어떤 카오스적인 힘이라고 할까요? 이제 질서, 세상은, 세상이 이루어지려면 질서와 혼돈의 힘이 두 개가 결합해야 돼요. 자, 이런 사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사물의 형식이 있어요. 요런 필통이나 요런 형이, 책상에는 탁자의 형식이 필요하죠. 요런 형식을 갖춰야 되죠. 그럼 이것에 들어가는 재료는 뭐예요? 재료는 사실은 진료라고 해서 카오스적인 힘입니다. 이것이 일정 기간 동안 이 형식 속에 들어와야 돼요. 사물이 이루어지려면. 그런데 이 카오스적인 힘은 유지가 안 돼요. 계속 본래대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래 안 가요. 계속 부서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서 그래요. 휘랍 철학자들도 그랬어요. 그런 카오스적인 힘은 본디 무너지려는 성격이 있어. 부정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것들을 일정한 형식 속에 묶어놔야 이런 모습을 잠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질서와 카오스적인 힘 두 개가 결합해야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은 어떻죠? 늘 질서를 바라죠. 요즘 우리가 생생하고 바라죠. 살기를 바라는데 생만 있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죽음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세상 콩가루집 안 나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 형식 속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 부정형의 것들이 일단 요 형식 속에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료적인 것을 형식 속으로 흘렀는데 그 비유가 하나는 카오스적인 힘이 물이에요. 또 하나는 짐승의 동물에서는 뱀이에요. 이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어떤 카오스적인 힘, 그 힘에 굴복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뭐 뱀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그러면은 자 이거 보세요. 카오스적인 힘, 그 밑에서 외는 태동이에요.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뭔가 그 밑에서 움직임, 용틀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로 초창의 어려움, 이것은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레의 준괴는, 괴를 앞으로 쭉 읽어가시면 알겠지만 속 시원하게 잘 풀린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머뭇거리고 잘 못 나가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 추대중괴가 4대 난괴에 들어갑니다. 주역 64괴 가운데 이 괴가 나오면 일이 쉽게 안 풀려요. 그래서 4개의 가장 힘든 상황을 나타내는 괴 중에 하나가 수레중괴예요. 그 다음에 수레중괴, 습관괴, 그 택수본괴, 뭐야, 수산건괴, 뭐 이런 4개의 괴 중에 하나가 요 수레중괴예요. 그런데 괴 전체로 보면 어떠냐? 수레의 준괴는 굉장히 쉽게 일은 안 풀리지만은 뇌의 이상이 험난한 가운데서 힘찬 용트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강한 에너지,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들지만 앞으로 큰 어떤 이름을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뻗어나는 힘이 있는 괴가 또 수레의 준괴예요. 또 수레중괴의 상황은 인간사에서 대비한다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임신 출산의도 수레중에 들어가요. 초창이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수레중과 비슷해요. 아이 낳는 게 쉬울까요? 남자는 절대 모르죠. 절대 모르는 게 그 출산의 고통입니다. 수레중괴. 이 수레중괴를 누가 점치는 분들은 그 수레중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인데 출산과 관계된 점이라면 나쁠 게 없대요. 당연히 그건 힘든 거래요. 그리고 뭔가를 창작을 하려는 사람, 뭐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사람, 그 수레중괴를 만나면 나쁘만 게가 아니래요. 창작을 한다는 건 언제나 어렵대요. 언제나 어렵대요. 그래서 아이 만드는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수레중괴는
그런 상황에 수레님께 뽑았을 때는 하나도 흉한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 그런 얘기하니까 여기 뭐 교수 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일 무서운 빛이 글빛이에요. 글빛. 아이고 죽겠어요. 왜 그런데 그렇게 미루게 될까요? 글을 쓸 때는 꼭 지금부터 쓰기 시작해도 시간도 바쁘겠다고 시작돼야만 이게 쓰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늘 써놓고 나서는 아이고 조금만 일찍 시작했으면 조금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늘 반성을 해요. 근데 그 뒤에 또 안 돼요. 그럼 또 그냥 초를 다퉈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날밤을 새워버려요. 날밤 마지막에 안 사람이 아주 지겹대요. 당신은 평생 그러면서 어떻게 평생 그 모양이냐. 근데 반성은 하는 것 같아 또. 다음에는 조금 일찍 시작하면 글다운 글을 좀 더 잘 또 그래요. 근데 그 편하지를 않아요. 쓸 때도 그런 쓰고 행동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뱅뱅뱅뱅뱅 돌아요 이게. 그냥 편 그러니까 그 글이 글 쓰는 게 임박하면은 안 사람이 그러는데 사람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써지지는 않는데 머릿속에 계속 이게 하다가 요런 아이 왔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급해지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죠. 근데 그 출산이 보통은 저는 뭐 남자는 체험해보지 못하는 건데 하여튼 그 글 쓰는 것도 그런 애 만드는 것처럼이나 그런 것처럼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출산 보통 어렵다고 하니까 갑자기 서유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장법사가 쭉 인도 가다가 여인국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자무화라는 샘물을 먹고 임신을 해버려요. 삼장법사 임신 사건이 일어나요. 그건 여러 가지 이제 비유인데 그 어떤 그 도교에서는 그 호흡을 통해서 뱃속에 성태, 성인의 태를 만든다 그래요. 단을 키운다, 단을 양. 근데 말하자면 잘못된 공부가, 종부가 잘못돼서 거짓 태아가 들어서는 거예요. 삼장법사 임신한 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서유기는 원래 그래요. 책이 전부 비유인데 저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남자가 한번 임신을 체험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하여튼 그만큼 임신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죠. 출산이라는 임신 출산은 남성이 전혀 모르는 여성만이 지닌 고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수레준께는 바로 그런 상황의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어려운 괴 중에 하나라고 하죠. 앞으로 쭉 나가면 알겠지만 수레준께 전체가 쉽게 된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읽어보죠. 한번 읽겠습니다. 원문으로 쭉 그 큰 글씨로 된 것만 전부 한번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 원영 이정 무룡 유유왕 리 건호 단활 준 강유 시교의 난생 동호 험중 대형정 내우지동 만영 천조 초매 의 건우 이 불령 상활 운내준 군자 이 경륜 초국 반환 리거정 리건우 상활 수반환 지행정야 이귀하천 대등미냐 유기 주녀 전여 승마반여 비구혼구 여자정 부자 신년 내자 상활 유기 지난 승강야 신년 내자 반사냐 육삼 증농무 유이부림중 군자기 불여사 왕인 상활 증농무 이종금야 군자사지 왕인궁야 육사 승마반여 구혼구 왕길부울리 상활 구이왕 명야 유고 준기고 소정길 대정흉 상활 준기고 심의왕야 상륙 승마반여 읍혈려녀 상활 읍혈려녀 하가장야 이렇게 이제 이게 상전까지 전부 읽었습니다. 한번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입니다. 주는 아까인 준이 아니라 주입니다. 원형 이정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원형 크게 형통하고 정치는 일이 이롭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얘기했죠. 제가 성이 박씨라서 워낙 주역에 박통한 분이라 박주역이라고 부르던 분이 강의하라고 하면 나 원형리정이 잘 어려워서 잘 강의 못하겠어. 바로 이 대목임. 요런 때가 어렵습니다. 4대 난괴인데 원형리정이에요. 크게 형통한다. 정치는 이롭대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고형은 그래서 이제 고형의 주는 큰 제사 지내는데 이로운 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편해요. 그 고형이라는 분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형자고 향자고 통하기 때문에 이건 원래 점은 큰 제사 지낼 때 친 점이다. 이게. 그런데 이롭다. 그러니까 큰 일을 만나서 제사 지내는 데는 이 점괘가 좋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뒤로는 전혀 안 그렇고 이게 상황은 어렵지만 운, 저 단전에 그랬죠. 운내의 움직임, 구름 속에서 우레가 그냥 확 움직이듯이 험난한 가운데서 강한 앞으로 쭉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강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라 크게 형통한다. 형통이라는 건 쭉 뻗어나간다. 형통하는 힘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이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점이다. 요런 정도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함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보라는 것은요, 주자 얘기인데,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점입니다. 발을 바르고 견고한 것.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걸 그 주자나 정의천 주를 정보함이 이롭다라고 해석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바르지 않은 것이 이롭다라는 말이 성립해야 되는데, 주역에는 절대 바르지 않은 것이 이롭다는 말이 성립 안 합니다. 그게 제가 정의천이나 주자인 말을, 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건 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다산 정약용 같은 분이 일찍이 정자는 바르다는 뜻이 아니다. 정치는 일이라는 뜻이다. 고형이 그랬고 중국 현대의 역학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정치는 일. 그러니까 이정이라는 건 정치는 일이 이롭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로운 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말이 되려면 언제나 우리는 언어라는 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 이걸 정이라고 하면 그러면 리 부정 언제나 이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부정도 성립을 해야 돼요. 부정이 이롭다는 게 성립하느냐? 주역에는 부정이 이롭다는 말이 성립 안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나요? 첫째, 주역에 몇 가지, 주역 배우기 전에 몇 가지 원칙 제가 말드렸는데 첫째가 뭐냐? 바르지 않은 일은 점치지 않는다. 첫 번째가 아니 바르지 않은 일을 점치기로 하면은요 큰일 나요. 주역 계사전 같은 데 보면은 주역이 얼마나 신묘한가에 관해서 아주 극찬하고 있어요. 주역의 점은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점을 치면 메아리처럼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 결과를 기란야 흉하나를. 그런데 바르지 못한 일을 점쳐가지고 신묘하게 답을 기란 결과를 얻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난리가 나죠. 세상에 도둑질하는 놈이 그냥 한 번도 실패하고 도둑질 다 할 거 아니에요? 저 집 털으면 성공하겠냐 안 하겠느냐? 이건 난리가 나는. 그래서 주역은 애초에 전제가 바르지 않은 일은 점치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 제가 이거 말씀을 안 되네요. 이거 보니까 뻔한 일은 점치지 않는다. 누가 봐도 뻔한 일은 괜히 점치지 말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빠른 일이 있어요. 그것까지 늘 점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사람 머리를 퇴화시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점을 경계하는 것이 점치는 것을 나쁘다고 안 하는데 그냥 껏뜻하면 뻔한 것도 툭툭 점을 쳐내면은요 머리 뭐하러 살고 다녀요? 그 다음에 점을 치더라도 굉장히 힘든 일에 적어도 양자택일 정도로는 자기가 좁혀놔야 됩니다. 쭉 어떤 상황에 마주해서 내가 점을 치겠다 그러면 심사숙고하고 상황을 변수를 파악해서 그래도 불확정성이니까 이것과 저거 요거 사이에서는 내가 참 판단이 힘들다 했을 때 점을 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점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점을 툭 치잖아요. 점 해석이 안 돼요. 왜? 자기가 상황 변수를 모르는데 이 상황 변수를 뭘 집어넣고 이 점을 해석할지가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정말 엉터리 점이 나오고 그거 정말 미신이 돼요. 정말 그런데 점을 상황을 심사숙고해서 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지성으로는 요 정도까지 판별할 수 있겠는데 전을 모르겠다 했을 때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괴를 한번 뽑아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상황을 충실히 판별했기 때문에 아, 점괘를 뽑구나. 아, 이런 얘기인가 보다라는 것이 쉽게 들어와요. 그래서 점이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미신이라고 말한다면은 곤란해져요. 왜? 종교 믿는 분들, 귀신은 미신 아니에요? 미신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떤 정도의 어떤, 네, 안일이 설신이에서 육감까지 있고, 뭐 불교는 7, 8 이런 식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지능, 이성밖에 아무것도 그 이상은 없다라고 단정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뭔가 자기가 전혀 모르니까 그거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가요, 조금 정신이 맑아지면은요, 아니, 종교 믿는 분들 충분히 이해해요. 정신이 맑아지고 식이 맑아지면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희한한 직감 능력이 생겨요. 그건, 그걸 없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체험 못하고 해서, 체험 못해서 없다고 하죠. 저는, 그, 몰라요.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철학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도 젊은 시절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툭툭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귀한 물건을 책상, 남의 집에 있다가 책상에 놓고 나오는데 어디를 가는데 전혀 참 황당했어요. 저는 그때 갑자기 내 책상 서랍이 싹 열더니 어떤 손이 싹 꺼내서 그걸 들고 나가. 그것만 보여. 왜 사람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참네. 그래서 가다가 도로 돌아갔어요. 딱 열어보니까 없어요. 그 참 씨. 내 참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요, 우리 그 지성이라든지 이성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무당이라든지 저 점치는 분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 산에서 열심히 용숨에 기도하다 보면은 보여요. 직관이 늘어요. 기독교 기도 열심히 하면은요 천사가 강림을 해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면 지옥 가요 하고 떠드는 사람은 저는 존경은 안 하고 저 양반 저 정도까지 하려면 뭐가 본 사람이에요. 기도하다가 뭔가 정말 눈 뜨고 역력하게 보이는 천상님을 보지 않았으면 저진 못하고 다녀요. 맨정신으로는 본 거예요. 저는 봤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봤다는 게 뭐냐, 저는 참 그게 이제 기독교가 위험한 점은 뭐냐, 기독교 전통에는 수행의 전통이 없어요. 별로. 인도는 한동안 요가 수행의 전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집중되고 뭐 하다 보면은 어떤 삼매라는 상태가 오고 그 삼매 상태에서는 이런 정신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 이런 것이 나타나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걸 충실히 가르쳐 주는데 기독교 전통은 수행 전통이 좀 약해요. 천주교는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였다 하면은 돌아버려요. 잘못하면. 보이면 잘못하면 돌아요. 이게 진짜 신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신이 분장하고 나오나요? 흑인이 본 신을 원래 검은 신이 나왔대요. 예수 인종 모르고 할 때는 예수님이 흑인 예수가 나오고 그랬대요. 그럼 예수님이 흑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갑자기 분장하고 나오셨을까요? 그건요, 자기 의식이 만들어낸 게 반이상입니다. 의식이 집중되면 눈뜨고도 보는 환상이 아니라 그건 환상도 아니고 심상이에요. 심상이 나와요. 그거에 그냥 확 돌아버리면 사람을 버려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산신기도라는 분들은 산신을 봐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줘서 직관 능력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무당 누구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인 무당들은요 주기적으로 기도를 하러 들어가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이게 말하자면 흐려지는 거야. 직관이. 그러면
때려치고 들어가요. 그 또 하고 나와. 그런 무당들은 영험이 있다 그러지요. 근데 하다 보면 돈 맛을 알잖아요. 흐려지잖아요, 정신이. 그럼 안 맞기 시작해. 아니, 그러니까 기억 점도 그런 의미. 그래서 점을 칠 때는 가능하면 정신 모으고 어느 정도 집중해서 그 새벽에 맑은 정신에 점치라고 하는 이유도 있죠. 그랬을 때 비교적 자기 직관 능력이 충실하게 발휘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죠.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일 점치지 않고 뻔한 일 점치지 않고 그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적어도 양자택일 정도의 선택지를 좁혀놓고 점을 쳐야 점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리정, 다시 말씀드리는 리정은 저는 확실하게 점치는 일이 이롭다. 이로운 점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지 않은 것이 이롭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죠. 바른 일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지 바른 일과 바르지 않은 일 그 사이에 선택한다는 것은 주역에 없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령유유왕 이 괴의 상황이 나오면은 준괴는 혼돈이에요. 혼돈에서 뭔가 질서를 처음 잡아가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어디로 움직이는 게 안 좋아요. 움직이는 건 아주 위태로워요. 혼돈이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됐을 때 함부로 어디로 떠난다, 움직인다, 안 좋아요. 그래서 무령유유 갈 곳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갈 곳을 두지 말란데 어디 가 쉽게 얘기하면 어디 가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여행이라든지 그런 거 움직이는 거 멀리 이동 이점 여기는 안 좋다.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 리건우 이런 때라면은 제후를 세우는 것이 제후를 세우는 것이 없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자 어떤 세상이 혼란스러워졌는데 어떤 새롭게 새 터전을 잡을 때 이것을 한 사람이 전체를 다 통일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할해 줘야 돼요. 일을 떠맡겨야 돼요. 요일은 당신이 이것이 말하자면 천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제후 세우는 일과 비슷하다는 거죠. 사업을 처음 할 때도 자기가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돼요. 그럴 때 아주 초창의 상황에서는 맡아야 된다는 거죠. 부분 부분으로 말하자면 TF를 주든지 딱딱딱 떠맡겼어. 나중에 그것이 한 사람에게 통할이 되더라도 뭔가 이 건우라는 건 제후 세운다는 건 뭐죠? 이건 봉건의 얘기입니다. 봉건. 봉건이라는 건 뭐죠? 천자가 왕이 전체를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떼어주는 거예요. 그 초창의 상황이 천하의 교통도 힘들고 아직 처음 세울 때 왕이 전체를 다 다스릴 수 없을 때 영역을 분할해서 여기는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고 이게 건우예요. 근데 이건 조금 딴 얘기인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딱 빠진 게 있어요. 딴 데하고 일본하고 비교해도 빠진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봉건의 역사가 없어요. 땀도 좁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중앙집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은 어떻죠? 사람은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지역으로 분할돼서 봉건 영주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에서. 이건 굉장히 우리 심성구조에도 영향을 끼치고 문화구조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일본은 상당히 뒤늦게지만 봉건 영주 시대가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그때 뭐 그 뭐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근데 그 영주가 계속 오래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주가 오래 지배하면 지역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언제나 소개하기를 그 일본 게임 같은 것도 저는 많이 해봤는데 어디의 암흑에다 그럽니다. 나는 어디의 암흑에다 꼭 그렇게 나와요. 참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그 지역 문화가 한국보다 훨씬 발전돼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고 한국은 그게 잘 안 되는 여건이에요. 끝까지도 서울 중심이에요. 중앙 집권. 그래서 이게 조금은 심성구조의 문제를 끼쳐요. 왜 저 재미있죠.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주 기질이 다른데 오다 노부나가는 뭐 우는 새 관상용
새인데 울지 않으면 울지 않는 새는 필요 없다고 목을 쳐버린대요. 새를 죽여버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땠다고 그랬죠? 어떻게든 울게 만든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대요. 결국 울 때까지 기다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 통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주가 참 그래 굉장히 그때 그 시절에 인물이 많죠. 일본인들에게는 그 참 오다 노부나가 같은 기질이 일본인들의 취향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지금도 오다 노부나가가 상당히 일본인들에게 어떤 로망이에요. 게임 같은 게 나와도 노부나가의 야망 이런 게임이 나와요. 신장의 야망, 신장의 노부나가거든요. 재밌어요. 근데 그래서 일본인들하고 우리는 굉장히 심성구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은 송나라나 영주끼리 싸움이에요. 봉건이 딱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전쟁을 해서 지잖아요. 항복해버립니다. 그럼 밑으로 들어가요. 봉건 영주끼리 싸움이라 영주만 죽으면 끝, 아무 상관없어요. 같은 민족들의 지배자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반도의 특성상 항복하고 들어가면요, 멸종당해요, 우리는. 절대 항복을 안 합니다, 우리는. 동네 애들이 싸워도, 일본 애들은 싸우다가 지면은 꼬붕이 돼요. 오야군과 꼬붕이 관계가 딱 정리돼요. 우리나라는 안 돼요. 너 두고 보자. 울며 가면서도 내일 두고 보자. 왜 그러냐? 이건 문화의 특성이에요. 달라요. 우리나라가 싹싹하게 항복하는 것이 체질화됐다면요. 이민족에게 발표요. 그럼 우리 민족이 사라져요. 우리는 끊임없이 뒤에서 칼을 가려요. 항복을 해도.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를 획일적으로 판별하면 안 됩니다. 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장인정신을 계속 너무 찬미하는 분들이 있는데 장인정신 좋죠. 저도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왜 없냐고 자꾸 너무 우리를 낮추지 말자는 거예요. 왜? 장인정신이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라고 아주 나쁜 직업 그런 것들을 오래 계속하고 싶었겠어요? 좋은 직업으로 확 바꿀 수 있으면 얼른 바꿨을 거예요. 저는 그 장인정신이 그 정착된 이유도 그만큼 신분이동의 자유가 적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본의요 어떤 봉건 아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대로 그거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여건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장인정신이라고 좋은 걸로 굳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전란도 많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냥 지역에 들어가면 양반 사서 성놈이 양반도 해먹을 수도 있고 일본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장인정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저는 아주 좀 반골기가 많아서 그런지 그냥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굉장히 싫어요. 얼마 전에 꽤 오래 전에 이경규 씨가 한 양심냉장고인가 뭐 그런 거 했어요. 그 보셨죠? 뭐 밤에도 뭐 그냥 뭐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줄을 잘 쓰고 차도 그냥 교통지도 이렇게 잘 시키는데 왜 우리는 새치기야 이렇게 많냐. 너무 우리를 낮추는 것 같아서 저 화가 났어요. 그러지 마라. 우리는 역사가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정된 자기 나라 안에서의 싸움이 그래서 그거 함부로 못해요. 우리는 요 최근 세사를 보세요. 얼마나 혼돈을 겪었는데요. 6.25 때는요. 말하자면 인민군이 국군 복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국군 만세하면 막 총맞아 죽어요. 이게 격변기를 얼마나 지냈든지 어떤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왔다 갔다 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아주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 환경에서 줄 안 쓴다고 욕을 해요? 저는 싫어요. 그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함부로 우리를 낮추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봉건 나와니까 갑자기 저 헤매해지면 나갔어요. 봉건이라는 역사 우리나라는 없어요. 근데 이걸 저는 조금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는데 이걸 좀 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역 문화를 살리는 일들을 봉건이라는 역사 없었지만 좀 살려내는 일들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게 중앙집권 하다 보니까 저는 지자체 같은 것이 잘 정착이 돼서 지역 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고라면 우리나라 없던 역사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간 거룹니다. 이때는 움직이는 게 안 좋고 분할해서 일 맡기는 게 좋다라는 것으로 현대적으로는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단전, 요 점사를 이제 단전에서 해석해요.
단알, 단전이죠. 준이라는 괴는 강유가 처음으로 교차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강유가 처음으로 교차해요. 위에서부터 이게 그 위에서 강유가 교차해서 각각 야 이 괴를 또 음미하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음미를 하는 때 요걸 음미하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준이라는 상황에서 양이 두 개입니다.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가는 상황 해결의 중심은 이하고 옵니다. 일입니다. 나머지는 추종자예요. 음은. 그러니까 이 상황의 주도적인 해결자는 이하고 온데 하나는 저 위에 있던 양이 밑으로 내려와서 교차했다고 봐요. 나중에 뭐 설명드릴게요. 강유가 처음으로 건곤에서부터 준이 나온 거예요. 강유가 처음으로 교차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이다. 동호험중 험난한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그대로 강괴가 험난함이죠. 동은 뇌괴, 뇌, 진괴는 동입니다. 팔괴, 그 험한난 속에서 움직이니 대형정, 크게 형통한 점이라는 것은 뇌오지동 마냥 우레와 비의 움직임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크게 형통한다고 한 것이다. 험난함은 험난함인데 이건 우레와 구름이 꽉 그냥 차있으면서 뭔가 거기서 뭔가 한바탕 비를 쏟든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 움직임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거기서 큰 형통함이 나온다는 말이다. 이 그러니까 어려움은 어려움이라도 앞으로 뭔가 형통한 쪽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기상인은 어렵다. 천조 초매, 하늘의 작용이 초매라는 것은 초창기이고 아직 초라는 것은 초고라 그러죠. 우리가 초고. 초라는 것은 초창이라는 말입니다. 아직 정리가 잘 안 됐다는 말입니다. 매는 어둡다는 말입니다. 초매라는 것은 혼란하고 어둡다. 하늘, 조라는 건 지을 조자예요. 하늘의 움직임. 하늘의 작용이 아직 혼란되고 어두운 상황이라면 의 건호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운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재운을 세우는 게 마땅한데 마지막 구절 이 불령 그러나 편안치는 않다. 재운을 세우건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은 절대 쉽게 평안해지는 상황 아니다. 쉽게 평안해지는 그러니까 이 괴는 전반적으로 트럭 나오지만은 계속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상전. 이건 대상전입니다. 대상전은 늘 어떻죠? 이 괴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큰 어떤 상징. 이것을 대상전에서 얘기합니다. 운내가 준이니. 여기서는 하늘에 뜬 물은 구름이라고 본 거예요. 구름과 우레가 준 괴니. 군자는 이것을 보고서 잘 나라를 경륜한다. 라는 건 경륜은 뭐예요? 경이나 륜이나 전부 실하고 관계가 있어요. 실사자에. 경은 그 그물의 큰 줄기입니다. 강이나 경이나 그게. 시줄 날줄이에요. 가만 있어봐. 갑자기 헷갈리네요. 경과 유라고 할 때 경이 가로줄, 날줄이죠. 날줄. 경이에요. 경륜한다는 것은 섬유를 다스릴 때 시줄 날줄을 잘 얽히지 않게 하듯이 질서가 혼란한 것들을 잘 바로잡아서 제대로 잡는다. 그래서 경륜은 잘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준자는 이 괴를 보고서 혼란한 실타래 얽힌 듯이 혼란한 것을 잘 바로잡아서 다스린다. 여기에서 배울 점이라는 겁니다. 이 괴는 전체적으로 아직 혼란이 잡히지 않고 처음으로 안정을 향해 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분자는 여기서 잘 경륜하는 법을 배운다. 이것이 이 괴의 큰 가르침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처음 이제 초요부터 쫙 나갑니다. 초요. 초요는 자 보세요. 이제 쫙 보시다 그랬죠. 이 괴 혼란한 상황에서 이 혼란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주동이 되는 두 존재는 일하고 오입니다. 일하고 오예요. 근데 일하고 온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 괴에서.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5가 제일 높은 자리죠. 원래가.
그게 보통은 5에 있는 양이면 최고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5가 아니라 1이 힘이 있어요. 여기가. 이 주역이 또 재밌는 점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5가 제일 높고 막강한 힘을 발휘해요. 근데 초창의 상황, 아직 그냥 혼란이 다 깔려서 처음 뭔가 도모할 때는 위에서 폼잡고 있는 사람이 힘 못 쓰고 대중 속으로 몸을 던져서 바로 바닥으로 나와서 몸을 던져서 민심을 휘어잡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돼요. 그래서 이 괴에서는 5가 양인데도 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1이 더 힘을 써요. 초창의 상황에서. 요거 굉장히 또 시사적이에요. 순회의 준께서는 오효의 양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초효인 양이 힘을 쓴다. 최고 힘을 쓴다. 이거 아주 재밌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역의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방안. 그런데 힘을 쓰는데 방안. 처음에 반환이라는 건 뭐냐? 반, 반. 이 뭐 여기 그 중문학을 전공으로 하신 분이 있지만은 반이나 환 이 자체에는 글자 뜻에는 글자 뜻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반이나 환이나는 안, 안으로 끝나죠. 안, 안. 그 처분이라고 해요. 처분. 안, 운이라고 하죠. 운자. 안, 안. 그건 반이라는 글자, 환이라는 글자에는 뜻이 없고 글자의 어감, 소리에서 오는 어감이 우리 의미를 주는 글자들,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우리는 뭐 씩씩하다. 씩씩하다는 말 들으면 씩씩에서 뭔가 어감이 오죠? 싹싹하다. 씩씩하고 싹싹은 하나 바뀌었는데 굉장히 다르게 오죠? 꿀꿀하다. 찝찝하다. 그런 말이에요. 반환이라는 것. 그러니까 반환은 이렇게 반 돌석자 쓴 반환이라고 쓰기도 하고 돌석자를 뺀 반환이라고 쓰고 예를 들어서 도연명의 귀걸이에서 보면은 이 반환을 이렇게 안 써요. 반환을 뭐냐 경예의장이 무고성이 반환 아주 귀걸이에서 멋있죠. 경예 날은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무고성이 반환 외로운 소나무 어루만지며 환한 어정거린다. 배를 어정거린다. 어정거린다는 말이에요. 반환은. 아, 아. 그게 반에 돌석자를 써도 되고 이걸 떼도 의미 같아요. 반환. 이게 쌍 처분이라고 그래요. 반환이라는 건 그래서 도연명의 귀걸이사를 들었지만 어정거린다. 머뭇거리고 나가지 못한다. 주저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회 준께 처음부터 머뭇거리고 함부로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점괘가 딱 나와요. 이때 이로운 건 힘든 상황이라 함부로 앞으로 못 나가고 배회하고 머뭇거리는데 이 거정, 거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정고하다고 하면 안 되고 이때는 이걸 뭐라고 보는 게 좋냐? 추택 문제, 거처 문제를 점친 것이라면 이롭다. 이런 초창의 상황에서 제일 서둘러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근거지 확보. 근거지 확보예요. 안전구역. 지금 말하자면 상당히 험난하고 주변 다 혼돈해서 뭔가 새롭게 이루어야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서둘러야 될 것이 근거지 확보입니다. 거정이라는 건 거처의 점, 머무를 곳의 점을 그런 걸 친 거라면 이 점괘는 굉장히 이롭다. 거처를 묻는 점을 친 것이라면 이롭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술의 준괘의 가장 근본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괘사, 아니 단사에 나온 것과 똑같이 리, 건우, 재우, 세운 것이 이롭다라는 점이 나와요. 술의 준괘, 말하자면 거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하는 초효에게 요구되는 것, 우선 거처 말이에요. 거처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라면 근거지입니다. 혼동, 혼란된 상황, 이것은 첫 번째에서 드려야 할 게 근거지, 딱 안정된 근거지. 거점이 없으면은 계속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점친 일이 주택 문제 점친 거라면 이 점은 아주 괜찮은 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집 살려고 할 때라든가, 이런 점 나오면 이건 아주 굉장히 딱 맞는 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건우,
이런 거 회사가 뭘 처음에 뭐 도모할 때 그럴 때는 뭐냐? 분담시켜야 되죠. 책임자 딱 세워가지고 요일 요일 맡아서 때맡기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로운 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초창입니다. 참 제가 여기서 이제 잠깐 시간이 좀 남아서 처음에 이제 도구를 가르쳐 드린다고 하고서 도구를 안 가르쳐 드린 도구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빼놓은 도구인데 약간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잠깐 그걸 하고 넘어갈게요. 괴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괴는 음향이 뒤섞여 있어요. 그렇죠? 뒤섞여 있어요. 근데 음향이 뒤섞여지지 않은 괴들이 있어요.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모여있는 괴를 그걸 그런 괴들을 뭐라고 부르냐? 벽괴라고 해요. 임금벽자. 임금괴라고 해서 한번 보실까요? 임금괴가 몇 개가 있나? 첫 번째, 이것도 음향이 안 뒤섞여 있지 않죠? 건 뒤섞여 있지 않죠? 이거 건고는 나중에 하고 순수하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바뀌어 나가요. 음향이 뒤섞여 있는데 밑에만 음으로 변했어요. 이런 게. 아, 이거 뭐 저는 이 영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뭐 그래놓고 제일 밑에만 음으로 변하고 음향이 뒤섞여 있지 않죠? 음은 음대로 양은 그 다음에 두 개가 변해요. 이것도 변하면서 그 다음에 세 개가 변해요. 아이 참, 아 왜 이렇게 그러고 왜 그러지? 이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개가 되네요. 그 다음에 다섯 개가 되네요. 그 다음에 다 변하면 이때는 이제 여기다 그랬죠. 곤이 되죠. 이제 건곤이에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밑에서부터 하나의 양이 나가요. 어, 이거 다섯 개밖에 안 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이렇게는, 이런.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둘이 변하죠. 그 다음에 셋. 네. 다섯. 네, 하여튼, 이게 12개가 나왔어. 요걸 벽괴라고 합니다. 임금괴. 나머지 괴는 여기에서 요 임금이 되는 요 근본이 되는 괴에서 이동을 한다고 봐요. 자, 이거는 순음 순양의 괴인데 요건 일음 오양이죠. 일음 오양. 일음 오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음 오양이 여기 하나 있고 일음 오양 여기 있죠. 요 두 개에서 양 그다음에 이음 사양 그다음에 삼음 요 다 괴 이름은 나중에 할게요. 그런데 지금 순의 준괴는 순의 준괴를 보세요. 지금 이양사음이죠. 이양사음이 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양사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이양사음 요 두 개의 괴에서 이동을 해서 이양사음의 괴인데 여기에서 제일 위에 있던 양이 제일 밑으로 이사한 거예요. 순의 준괴는 그죠? 제일 위에 있던 양이 그러니까 이양사음에서 요 위에 있던 양이 제일 밑으로 오고 음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 있던 양이 오로 옮기죠. 두 개의 가능성이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요걸 12, 11년 12달을 얘기해요. 이게
제가 얘기했죠. 요게 무슨 달? 음이 꽉 찬 가운데 양이 처음으로 다시 생기는 달이 무슨 달? 동짓달입니다. 동짓달. 동짓달, 섣달, 뭐 이래서 쭉 막 그래서 하짓달, 동짓달, 동짓달 이게 동짓달이고 이게 하짓달입니다. 1년 12달이 요 벽괘로 쭉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 어떤 기일을 점칠 때 어떤 우리가 점을 칠 때 기일을 칠 때가 있죠. 무슨 달이 좋으냐 할 때는 이런 것도 또 따지게 됩니다. 무슨 달이냐 이런 것도 요 참조가 되니까 요 12벽괘라고 해요. 이걸 요건 중천건괘고 이건 뭐냐 천풍국괘 요거는 천산돌괘 요건 천사 천지빛괘 요거는 뭐야 풍지관괘 요건 산지박괘 뭐 이래 쭉 이 괘는 찾아보시면 되고 요게 백괘입니다. 그래서 요 벽괘도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술의 준괘는 자 양을 보세요. 첫 번째 양은 제일 위에 있던 양이 제일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제일 밑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상전에서 그거를 힌트를 줘요. 점사. 상활, 수반환이나 비록 머뭇거리고 배회하지만은 지행정야 뜻이 올바른 것을 행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지가 뜻을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이 뜻이다. 이귀하천 대등미냐. 이귀하천 귀한 몸 존재로서 하천 낮은 자에게 자기를 낮춘 대등미냐 크게 민심을 얻는다 백성을 얻는다 이귀하천이란 말이 뭐냐 바로 사양 이양 사음의 이괘에서 이 제일 꼭대기에 있던 위에 있던 양이 제일 밑으로 자기를 낮췄어요. 아래 한자는 한문은 진짜 어려워요. 하인 뭐라고 해석해요? 하인 아랫사람 그렇죠? 그런데 논어에 보면 하인이라는 건 여의하인 그러면 잘 살해해서 남에게 자기를 낮춘다고 할 때 하인이에요. 남에게 남이에요 이건 자기를 낮춘다. 이게 하천 바로 그렇게 쓴 거예요. 천안이에게 자기를 낮춘다. 저는 그 한문 하다 보면 참지. 저는 이제 그 한문을 처음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때 이게 참 그 가정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우리 집에 저는 이제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했는데 집에 야담책이 많아서 야담책 읽다 보니까 많이 얘기 소재가 많았고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집에 고문진보가 번역된 게 있었어요. 고문진보가 번역된 게 있어 글을 읽다 보니까 멋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문을 하나도 모르는 주제에 깡그리 외웠어요. 그냥 한문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그때 외웠던 게 꽤 많아요. 그때도 그래서 무슨 건것이 들었는지 도현명의 귀걸에서 외우고 소동파 적벽부 외우고 불원의 어부사 외우고 뭐 출사표 꽤 많이 외우고 또 술도 잘 못 마시는 주제에 이태백 술 마시는 시를 엄청 외웠어요. 아 그래서 그게 그런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문 잘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문을 하나도 모르니까 번역된 걸 읽고 한문을 그냥 외워요. 낙서 비슷하게 써가면서 아 이렇게 쓰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외운 게 꽤 돼요. 제가 대학 졸업하는 단일 내내 선생님이 전에 한번 어서 배웠어 좀 배운 데 없다고 그래요. 근데요 그때 참 번역도 참 어려운 게 소동파의 적벽부에 보면 조조가 조조를 형용하면서 하는 얘기 방기 파형주 하강 추로천리 정기표 어? 시주인강 행사꽃이라고 나와요. 조조가 방기 파형주 하강릉 그 번역이 형주를 형주성을 깨뜨리고 강릉으로 내려올 때 배의 이물과 고물이 천리를 이었고 배의 이물 고물이 정기표봉 깃발이 하늘을 가리었다. 시주인강 수를 걸러서 강가에서 수를 걸러서 행사꽃이 창을 가로눕히고 시를 읊었다고 하더라. 고 일세 중야 참으로 한 세대의 영웅인데 이금한제제 지금 그 사람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 번역자가 방기 파형주 하강릉에 바야흐로 조조가 형주성을 깨뜨리고 강릉으로 내려올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당연히 강릉으로 내려올 때라고 저도 외웠죠. 나중에 보니까 왜
강릉이 형주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하강릉이냐 그랬더니 이때 하자는 내 아래라는 뜻이 아니라 성을 함락시키는 걸 하라고 불러요. 파형주 하강릉이라는 건 거의 같은 의미예요. 형주성을 깨뜨리고 치고 저렇게 하강릉 강릉성을 떨어뜨리고 이런 뜻인데 이 번역자도 글쎄 하강릉을 형주성을 함락시키고 강릉으로 내려올 때야. 아니 이거 서울과 부산이랑은 부산으로 내려간다 뭐 보통 많이 쓰지만 그런 관계도 아닌데 왜 하강릉이냐 나중에 보니까 하가 성을 함락시킬 때 하지 그래요. 어떤 성을 떨어뜨렸다 함락시켰다. 그걸 하자가 그러니까 아래하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렇게 어려워요. 그 한문 제가 한문 가지고 얘 장난칠 때 장난이 아니라 이거 해석해보세요. 글자 모르는 분 없죠? 신신신야. 저 신자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겠죠? 번역해보세요, 그러면. 신신신야. 이거요, 순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순자. 신신신야. 요건 이렇게. 신신.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죠? 신신. 이게 믿음직한 것을 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요 뒷구절을 보면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나와요. 순자 바로 뒷구절에 의의 역시냐. 이제 아시겠죠? 의의 역시냐는. 의심스러운 것을 의심하는 것 또한 믿음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막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의심스러운 걸 의심하는 것 또한 믿음이다. 그 의심스러운 거 억지로 믿으면 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는 참 좋은 말이죠. 신신시냐. 의의 역시냐. 참 제가 순자를 좀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기억이 나는데 신신. 이게 한자가 절에서 재밌어요. 신신시냐.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의의 역시냐. 의심스러운 걸 의심하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이다. 참 좋은 말이죠. 저는 뭐 이제 시간도 잠깐 쉴 시간이 순자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순자는 참 귀신에 합리적인 분이에요. 기우제를 지내면 왜 비가 오느냐. 뭐 순자가 자문해요. 답이 뭔 줄 아세요? 안 지내도 온다. 아 근데 안 지내도 온다 해서 끝나면 제가 별로 그렇게 존경 안 해요. 근데 그 지가 저는 존경하는 그러면 왜 지내냐. 그럼 기우제를 지낼 필요가 없다고 안 해요 순자는. 기우제를 지내면 왜 비가 오느냐. 봐, 안 지내도 온다. 그런데 왜 지내냐. 문정 사람의 그 비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달래주는데 기우제가 효과가 있다. 그 효과를 순자가 부정 안 해요. 안 지내도 오는 거지만 그렇다고 기우제 폐지하자 순자 그렇게 주장 안 해요. 사람 마음 달래주는 것도 충분히 정치에 필요한 것이고 기우제의 용도가 있다는 걸 또 인정하는 점이 순자는 진짜 멋있는 분이죠. 그래서 좋아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 신신신이야. 그 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소인의 배움이라는 건 소인은 배우면은 귀로 들어와서 입으로 나간대. 여기 들어와서 여기로 쏙 나가니까 이 칠첩의 몸을 아름답게 할 겨를이 없대. 구이지간에 사촌 네 치밖에 안 되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쏙 빠지니까 몸을 아름답게 못한대요. 군자의 학문은 귀로 들어오면 충분히 몸에 익혀서 그 다음에 내보내는데 소인은 여기로 들어오면 여기로 그래서 우리가 소인의 배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도 순자 읽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여기 잠깐 쉬기 전에 해메인 좀 여기서 잠깐 마치고 다음 쉬었다 가겠습니다.